안녕하세요. KTF 프로게이머 이혼자라고 합니다. 저는 테란 유저고요. 테란의 엽기 전략에 대해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대략 간단히 이렇게 소개하자면 투 베럭스 기본 빌드를 가고요. 아카데미를 좀 SCV를 쉬면서 빠르게 가요. 그리고 파벳과 메딕 마린 조합으로 상대의 압박을 갑니다. 그러면 썬큰을 이렇게 1열로 받게 되거든요. 그때 그 상대 적진영 가까이에 팩토리를 짓고 거기서 이제 탱크를 생산하세요. 탱크로 썬큰 클로니를 부셔주고 마린 메딕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엽기 전술입니다. 일단 테란이 저그 상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빌드가 투베럭스거든요. 거기까지는 이제 정석 테란 빌드랑 똑같습니다. 인구수가 10, 10일 때첫 베럭스를 짓는데 마린은 압박을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하니까 원래 정상 같으면 이 정도에다 짓는데 압박을 빨리 가기 위해서 좀 전진해서 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6시, 9시 정찰이 오버로드가 날라와서 빨리 확인되는데 그럴 때는 SCV 서치를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가서 앞마당 멀티를 좀 늦게 하게끔 이렇게 좀 막아 저지시켜주는 게 좋고요. 네. 아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했을 때좀 가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지금 서플라이를 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스를 먼저 짓습니다. 서플라이를 좀 쉬고 가스 먼저 짓고 이제 서플라이 짓고. 지금 엄청 가난하게 패스트하게 지금 아카데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SCV가 밖에 나가서 이제 상대 적진 근처에 마린 메딕 파벳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해주면서 상대 테크트리도 늦추고 드론도 많이 생산 못하게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서 이제 간 SCV로 팩을 상대 쪽에 빠르게 짓고 이제 조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팩토리가 완성되면, 그러니까 탱크가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사전 거리가 더 길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시각화용으로 엔진형 베어링도 지어주는 게 좋고요. 마린메딕은 썬큰 일자를 일자로 받게끔 하기 위해 계속 압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썬큰 콜로니를 이렇게 일자로 박으면 탱크의 스플래시 데미지를 이용하면 이렇게 일렬로 썬큰을 이렇게 일렬로 짓는 것보다 더 쉽게 부실 수 있기 때문에 마린 압박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즈 모드가 완료되면 탱크로 1.4를 꼭 시켜줘야 해요. 왜냐면 저글링 같은 거나, 저글링이나 히드라나 뭐 드론 이런 게 썬큰 콜로니가 때리지 못하게 이렇게 대신 이렇게 맞아줄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탱크로는 이 썬큰 콜로니를 1.4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썬큰 콜로니가 거의 다 파괴되면 스팀팩을 이용해서 이제 러쉬를 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센터팩 조이기로 상대 앞마당 이렇게 저지를 시키면, 그러니까 저그가 많이 가난해지고 해처리가 적기 때문에 유니트 나오는 숫자가 현저하게 저하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쉽게 게임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빌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설명해 드렸고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말하자면요. 상대가 저글링 발업을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를 꼭 SCV 정찰과 마린 압박을 통해 정찰을 통해서 혹은 눈치를 빨리 채서 이렇게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앞마당을 이렇게 부셨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갑작스런 무탈리스크가 나오면 이제 본진 타격에 바로 질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그냥 조심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